목사님 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방용도를 하는지 저희는 노방 전도라고 하지 않고요. 거리 관계 전도를 해요. 노방 관계 전도. 매주 나가요. 그러면 노방으로 시작하지만 첫 주는 거기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주도 약속을 해요. 만나기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8개월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한 50명이 돼요. 우리는 사실은 전도 나갈 때 사람들이 이게 필요할 거야 해서 우리가 추측해서 가져나가잖아요. 근데 선교 전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가 뭘까? 그들은 뭘 원할까? 저희가 공원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가 진짜 원두, 최상급의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내려가서 나눠드렸거든요. 이 지역은 이분들은 남이 주는 음식 안 먹더라고. 값이 막 12억, 13억 하는 신도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반려견 산책하는 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반려견 차를 이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30분 만에 솔드아웃. 그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동물 데리고 예배드리러 와주냐고. 이렇게 강아지와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다니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들. 그러면 거기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거기 옆에 있는 축구를 뛸수 있는 공간에 가면 나오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같이 먹고 컵라면도 먹고 음료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한두 달만 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린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래도 교회를 빨리 데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종교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관계를 길거리에서 오래 맺어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하니까 25명이 오신 거예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했거든요. 평일 화요일 밤에 누가 그렇게 오겠어요? 그냥 길거리에 전도 데려온 게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연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관계를 맺으러 나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인격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 오늘 안 보고 내일 오늘 보고 내일 안볼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간다고 하지만 인격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일도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그 다음 주도 볼 거다 하면 우리가 오늘 인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바르게 인사를 하겠어요? 안 받고 가더라도 환하게 그리고 그 관계 하나를 되게 소중히 여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로컬 개념을 가지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되게 중요시 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엄청난 명강의 감사드립니다.